이런 거를 둘이 통한다고? 네? 천조는 이거 하나 누워놓은 거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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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이런 형가 나타나자. 자,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어, 이거 이거 좋아, 좋아. 자, 이렇게.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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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강정희 씨, 김성식 피자 살해 혐의로 체포합니다. 아! 신영규 역을 맡았던 이보영입니다. 지난 촬영을 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추운 날 시작해서 이제 따뜻한 날 끝났는데 즐겁게 재밌게 찍은 촬영 현장이었어요. 물론 아쉽고 그냥 뒤돌아보면 조금 더 어떻게 이렇게 이런 다른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하나 끝내놓고 이제 떠나보낼 생각을 하니까 아쉽고 서운하기도 하고 또 후련하기도 하고 그러네요. 갈 길을 잃은 것 같이 힘든 어떤 방황의 시간도 좀 있긴 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예, 제 입장에서는 예, 새로운 어떤 장르의 작품, 새로운 캐릭터를 연기해 볼 수 있는 예,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. 이렇게 굉장히 느리고도 굉장히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. 그만큼 귓속말이라는 시간에 아주 저도 연기를 하면서 푹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으로 재벌 역할을 해봤는데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.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좀 생각할 수 있게 된 드라마였던 것 같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많이 생각하면서 했던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. 끝까지 귓속말 응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희 드라마 귓속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테니까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강정희였습니다. 안녕. 아쉬워요. 아쉬운데 그래도 좋게 안녕. 그동안 저희 드라마 귓속말 많이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다들 행복하세요.